미용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미용이 있기에 제가 있고 또 저는 미용사로서 일과 경영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원장이 만난 현장인 온전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토니앤가이 엄기혁 대표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 매장을 와보니까요. 네. 우리 원장님은 그냥 딱 봐도 완전 상남자인데 매장은 약간 아기자기하고 되게 섬세하고 누가 다 이렇게 꾸미신 거예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뭐 제가 좀 컨트롤하는 편이고요. 또 이제 주위 이제 팀원들과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매장을 꾸미고 있습니다. 문을 보니까 고객이 킹이다, 왕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네요. 거울에도 이렇게 보니까 매일매일 글귀를 이렇게 다달이 컨셉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할로윈데이라 거기에 맞춰서 장식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놓고요. 뭐 가을이면 뭐 단풍도 그려놓고 뭐 크리스마스 뭐 겨울이면은 뭐 눈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좋은 글귀라든지 명언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고객님 이름을 이렇게 해서 써놓고 있어서 고객님이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자기 이름 요즘 이름 불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참 만족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 겉보기에는 네. 좀 그런데요. 예, 마음은 항상 네. 소녀 개함성을 가지고 있는 소녀 개함성을 네, 남자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라든지 매장의 느낌을 보면 아, 여기는 정말 어느 정도 되는 곳이고 어떤 분위기라는 게 단방에 오거든요. 아, 그렇죠. 제가 뭐 느낀 거는 사실 좀 보기 드물게 굉장히 좀 질서가 잡혀 있고 모든 전 직원분들이 네네. 보자마자 먼저 눈을 네네. 마주치고 너무 깍듯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네네. 인사를 해주세요. 들어올 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게.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늘 어떻게 교육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거는 그 무엇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끊임없이 배움과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인사 누구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사를 어떻게 살아있고 액티비티한 그런 인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스터디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주 1회씩 금요일마다 꾸준하게 몇 년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원장님들한테 어떤 고민거리를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쵸. 그런 원장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있을 놈 있고요. 떠날 놈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놈이라도 제대로 된 저는 호랑이 새끼를 키우지 뭐 그런 뭐 토끼라든지 그런 연약한 사람은 키우지라 않습니다. 원장님 대표님들에게 항상 자신감을 갖고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푸싱하고 정도의 길을 가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얼굴에서도 그렇고 모습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나는 나다라는 어떤 느낌이 확 와요. 네네네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또 바깥에서 네네네네. 뭐 이제 친구지만은 네. 우리 많은 동료들이나 네네네. 선배 후배들 사이에서 네. 그 불리는 또 애칭들이 있어요. 네네네. 엄따꺼라고 하는데 예예예. 따꺼가 아니라 따거. 따거 해주세요. 네, 이게 내 발음이 안 좋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아, 항상 네. 여기 주위에서도 뭐 형, 큰형. 이제는 어느덧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이제 형 소리를 이제 듣고 이제 미용계에서도 이제 중간 이상의 단계가 됐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제 형님 형님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 뭐 레트로 감성 뭐 중국 영화 보면은 그쵸? 네. 뭐 영웅봉색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따거 큰형님 이제 미용계의 큰형님이라고 이제 좀 이제 그런 애칭이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은 미용계에선 인맥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네네. 인맥이 대단해요.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엄대장이에요. 어떻게 그런 인맥들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골고루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알다 보면은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요. 또 이제 만남이 끝났더라도 다시 한번 전화 넣어주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거기서 이제 뭐 이윤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윤이 안 나더라도 인간적인 그냥 형 동생으로서도 만나고 좀 먼저 다가가고 일단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경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감하는 부분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주로 거의 많이 들어주던 편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는 온라인 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쵸.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만난 건 그렇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만나기 전에 네. 제가 작년에 좀 많이 아팠을 때 암 때문에 고생할 때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건강식품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되게 막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완전히 감동받았었거든요. 네. 우리 뚱 원장님, 저는 팬으로서 그 전에 뭐 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너무 공감 가는 글 그리고 서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짜 공감 가고 뭐 적나라하게 그런 글을 썼을 때 아 진짜 저 또한 반성하게 되고 느끼고 그런 거를 많이 또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이라도 친구로서 뭐 같은 미용인으로서 응원 뭐 이제 뭐 약속하죠 소치면서 그런 선물 근데 저는 뭐 큰 거보다는 항상 조그맣게 소소하게 저는 뭐 비싼 거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원장님은 언제부터 미용하셨어요? 저는 학교 졸업하고 91년도부터 미용을 시작했으니까 그죠? 네 같은 비슷하네. 네 똑같은 시기네요. 어느덧 30년 야 그렇죠. 예, 네. 네. 개인적인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네. 평소 취미가 네. 할리나 산을 타면서 일단 일상에서 뭐 스트레스 받은 거 날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그런 뭐 산이라든지 바이크를 타는 이유는 이 미용사가 비춰지는 특히나 남자 미용사가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예전에 TV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항상 네. 여성스럽고 네. 뭐 목소리를 내도 뭐 게이나 호모 같은 그런 네. 느낌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용인 남자도 진짜 남자답고 마초답고 그래서 바이크를 산을 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예, 즐기면서 또 이제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이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남성 미용인들 저를 갖다가 너무 방송에서 희화화시키고 좀 너무 그게 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부드럽고 또 이제 그런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끔가다 이제 고객님들 이렇게 모실 때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그런 거 잘 하는데요. 예, 저는 또 웃음과 즐거움을 주면서 이렇게 강약과 부드러움과 그런 걸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미용사가 뭐 강하다고만 하면은 또 좋지도 않죠.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잘 조율해서 하는 그런 미용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네. 억지로 나를 따라라 해서 따르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네. 다 그 엄격, 사람 인간 엄격을 좋아하고 네. 따르고 사랑하고 그런가 봐요, 그죠? 아. 아니에요, 뭐 주위에 적도 많습니다. 적도 많아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보통 교육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교육을 주로 많이 하세요? 저는 일단 뭐 주특기가 커트 교육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보다 더 주특기가 마인드 교육이라고 해요. 그런 기술보다도 더 먼저가 마인드, 그 마음, 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 이제 앞으로 뭐 계획이나 목표는 어떤 게 되세요? 제 자신이 먼저 잘 나가고 본을 보여야지만 그 밑에 사람들도 보고 따르고 공감을 하면서 이 미용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센세이션한 그리고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살롱 고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합 분화적인 멀티 살롱을 만들어 가고 싶은 게 저의 큰 소망이자 꿈입니다. 헤어스타일리스트 엄기혁은 네. 어떤 스타일리스트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피 네네네를 구독하시고 또 유튜브 방송 보시는 우리 같은 동료 미용사들 선배님들 네. 후배님들 많이 보실 텐데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일단 우리 이렇게 좋은 잡지가 있어서 저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아마 힘들 거예요. 제 생각에
생각보다 뭐 구독도 안 하고 내 돈 드리는 거는 아쉽거든요. 아깝고요. 그래서 공짜 뭐 그런 거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이런 문화는 이제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미용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잡지 이런 부분에 하나에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분명히 질적인 향상에도 저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너무 밑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진짜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다. 내 자신을 스스로가 진짜 보듬어주고 치고 된다, 된다, 아주 잘 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실천을 꼭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미용인의 친구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한번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열려있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그 엄원장님, 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라피 구독은 필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살아있는 뷰티 매거진입니다. 네, 유튜브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해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